안녕하세요. AI와 게임 아트를 공부하는 에이트입니다. 오늘은 픽셀 게임 개발에 아주 유용한 로라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3D 게임을 주로 개발합니다만 아주 예전에 2D 픽셀도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도트 노가다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로라인 2D 픽셀 툴킷을 이용하면 픽셀 게임을 정말 편하게 개발이 가능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2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델에서 픽셀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모델에 여러 픽셀 모델이 나오는데 2D 픽셀 툴킷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다운로드하는 버튼을 누립니다. 로라 폴더에 다운받습니다. 저는 구분하기 쉽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2D 픽셀 툴킷의 트리거 워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메모장에 어딘가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밑에 내려보시면 추천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시킵니다. 추천하는 체크포인트 모델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냥 비비드 오렌지 믹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만화적인 모델이라면 웬만하면 다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로라를 적용합니다. 아까 복사한 트리거 워드를 추가합니다. 태그를 이용하여 전사 관련 태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사가 제가 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태그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Send to Text to Image를 눌러 태그를 복사합니다. 기존의 태그가 사라졌네요. 다시 로라와 트리거 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해상도를 512768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에 적당한 픽셀 사이즈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서 적당히 테스트하시면서 사이즈를 맞춰야 합니다.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전사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꽤 훌륭합니다. 이미지를 그래픽 툴을 이용하여 원본 해상도 사이즈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인 2:56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하나 봅니다. 64 사이즈로 맞추었더니 픽셀이 딱 들어맞습니다. 정말 작은 사이즈의 픽셀이군요. 예전에 도트 개발하던 기억이 새록하네요.
원본 가로 사이즈가 512였고 64로 줄였습니다. 계산을 살짝 해보았습니다. 8배 정도의 사이즈를 줄여야 원본 사이즈가 나옵니다. 예전이야 최대한 줄여서 사용하겠지만 128 사이즈 이상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D 횡스크롤 게임이라는 가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태그를 이용하여 프롬프트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Send to text to 이미지를 눌러 태그를 복사합니다. 로라와 트리거 워드를 추가합니다. 해상도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횡스크롤 배경이 아니네요. 저는 이 모습을 원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챗GPT도 이용하여 프롬프트도 생성하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프롬프트로는 한계가 느껴집니다. 컨트롤 넷의 캐니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캐니에 사용할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다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상도가 좀 낮아 보이는군요. 이것저것 테스트해 봤는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2048 사이즈로 크게 늘려서 출력해 보았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사이즈를 크게 잡으니 좀 더 범위가 넓은 결과가 나왔네요. 배경에 캐릭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적당히 잘 어울리네요. 이런 식으로 배경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이트에 있는 샘플 이미지를 사용하여 게임에서 애니메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전사 캐릭터가 뛰는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컨트롤 넷의 포즈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1600에 512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 봅시다. 게임 애니메이션으로 충분히 사용할 만한 퀄리티로 나옵니다.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도 될 듯하네요.
조금 수정하여 사용한다면 일일이 만드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스테이블 디퓨전의 로라인 2D 픽셀 툴킷은 보트 게임 개발에 아주 좋은 도구로 생각이 됩니다. 제작자 분께서는 게임 개발의 발전을 위해서 공개한다고 하여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니 보트 게임을 개발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스를 제공해주신 제작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에이테였습니다.